신학적 용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견인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한자로 풀면은 굳을견 인내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굳게 인내한다 그 말이지요. 이 단어를 그 신학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굳게 끝까지 인내한다. 믿음으로 인내한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성도는 굳건히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며 천국 백성이 된다. 이제 그러한 그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저는 그 단어를 접할 때마다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 2%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성도가 굳세게 인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굳세게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에 나중에는 굳게 서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그 조금 더 성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성도의 견인보다도 주님의 견인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탕자의 비유를 보아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다리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방황하는 아들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지만 방황하는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께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겠지요. 아버지께서 이미 포기하시고 버리셨다면은 아무리 돌아왔을지언정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가 오늘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려주는 비유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조금 좀 마음에 편치가 않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그 이 요한복음서를 쭉 강의하면서 지금 95번째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 100번 하게 될까, 이제 그게 이제 확실치가 않았는데 100번은 훨씬 넘게 될 것 같네요. 95번째 이제 강의 설교를 요한복음서에서 하는데 이번 강의 설교를 하면서 좀 쭉 그동안 많은 책들을 보고 이제 인용했지만 특별히 제 마음속에 참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러한 그 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에 아주 역사적인 교회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0장로 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임스 몬트가머리 보이스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주석이 그렇게 아주 깊이가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오래전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의 또한 그 신학적인 이 그 글이 많은 그 은혜와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이 이 말을 해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성도의 견인보다도 주님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 성도가 굳게 서서 인내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굳게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방황하고 다른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끌고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견인이라는 말이 더 맞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6장에서도 보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이 계속 있거든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내게 오는 목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결단이고 주님의 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면을 놓고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요한복음 16장, 17장은 다 빨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17장은 특별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를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제자들은 내게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아뢰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바로 아버지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저들을 보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이제 예수님은 곧 이 제자들을 떠나고 가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제자들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고 죽이고 말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들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11절을 다시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저는 이 기도문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것 있죠. 너무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뭐냐면 나 자신으로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믿음을 보존시켜야 되었다면, 내 믿음을 지켜야 되었다면 얼마나 금방 무너졌겠어요. 그렇죠? 우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이 계속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믿음마저 저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열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려고 했던 바울이 그러지 못함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오죽했으면 율법사로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지키는 자로서 그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한때는 막 은혜를 받고 주님 맞습니다, 이제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면 됩니다, 주님만 막 따라가겠노라고 헌신하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루가 멀다고 가지 못해요. 그렇죠? 환경만 바뀌면 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서로에게 많은 시험거리가,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참 많은 때에 실족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어느 한 분에게 중하게 아주 무겁게 다가왔든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오 주여, 저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시험을 받았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계신 우리 이 집사님에게 시험을 받았으면, 오 주여, 저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 어우 주여, 더 이상 안 읽어야겠네. 하여튼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믿음을 내가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려도 왕창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바뀌어질 때마다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것인데,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체로 같이 하는 것인데 많은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권면이 되지만 또한 서로에게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첫 번째 간구로 그렇죠?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 제자들 떠나게 되시니까 이제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 아버지 이들을 보전시켜 주셔야, 이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물론이지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아버지께 복종하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아들의 그 간구를 아버지께서 왜 아니 들어주실까요? 기쁨으로 들어주시지요. 그래서 이 열한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같이 성도의 견인, 주님의 견인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게 서서 인내하며 열한 제자 하나같이 다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들 순교를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기도를 물론 들어주시죠. 이게 너무나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주님의 기도와 간구, 첫 번째 드리는 이 간구가 주님의 견인,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로서 오늘도 아버지께 아뢰어 드리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아들로부터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환경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고 사람들도 우리의 그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 주님이 견인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마지막 날에 다 인도하게 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주님의 견인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가르침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시는데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11절 다시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가룟 유다의 경우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경을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경우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안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포인트는 이제 믿게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어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보존하고 지켰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였고 아버지 이제 여기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 그 후에 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소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 키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견인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소망의 인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하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보통 상식으로 다 알 수 있어요. 보통 제가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글은 문맥입니다. 그렇죠? 컨텍스트를 떠나갖고 한 글자 한 글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문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문맥으로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근데 때때로 이 그 상식으로도 문맥으로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통해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해석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 내가 환상을 받았는데 내가 40일 기도하면서 이 의미를 파악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들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해석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대로 보시고 문맥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대로 보시고 상식이나 문맥으로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른 성경을 통해,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그 해석론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 성경을 해석하면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이름이란 명예, 아버지의 명예를 가리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아 저는 좀 못 가겠는데 너 가라. 입이 둔한데요. 가라. 내가 너를 입을 만들었고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내 백성들이 당신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름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을 여기서 주시면서 이 야훼 스스로 있는 분,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의미,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삭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시어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명예를 가리키는 이름이 야훼, 여호와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돼요. 자, 시편 8편 1절을 보면은 더욱더 명확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가르치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주님의 기도에서 처음으로 간구할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보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직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 종족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저들도 영화롭게 거룩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명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권세.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외친 말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명확하죠. 골리앗, 거인 골리앗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창과 칼을 갖고 지금 백성들과 싸우려 나오고 지금 아무도 대적을 안 하니까 이 다윗과 싸우려고 나오고 있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너의 창과 검과는 이 뭐 비교도 안 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굉장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잠언서 18장 10절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굉장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우리가 막 지금 막 그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그 매도를 당하고 그럴 때에 막 가슴이 아플 때 의인이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은 망대와 같이 권세 있는 분이다. 거기로 달려가면은 거기서 안전함을 적들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쪽으로 달려 들어가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The name of the Lord is strong tower. The righteous run to it and are saved.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Name of the Lord.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Mighty tower. 거기에 의인이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을 주시어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자, 모든 그 영의 세계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 권세예요, 권세. 온전한, 완전한 권세.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권세가 바로 그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마귀가 달려나가고 쫓김을 받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 자신을. 이게 성경을 보면 또한 귀한 그 의미가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반항하고 저버리는 그 자손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지만 후손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아벨이 이제 죽어갖고 아벨 대신 셋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셋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한 후손들이 됩니다. 그 셋의 후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따랐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불렀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런 뜻이죠. 신약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부르는 자는 그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주님 자신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속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어떠한 사역을 주의 이름으로 할 수 했어도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께만 영광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3절씩만 보는 것인데 명확하죠?
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럼 이 명예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주님의 명예를 걸고 해달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지켜주시며, 이거 확실한 지켜주심입니다. 권세로 지켜주신다. 그 이름이 권세라면은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권세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니, 그 무엇이, 그 어떠한 그 영의 세계에 마귀일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이름 위에 권세가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 확실한 지켜주심이죠. 그 이름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가 된다면은, 그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성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 그분의 신실하심, 신실하심, 세상을 변하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그 속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영원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끝내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확실한 지켜주시기. 성도의 견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조금 이게 안 맞아요. 성도의 견인, 우리 견인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지켜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간구가 저들을 지켜주시라는, 저 믿음을 지켜주시라는 간구였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확실히 듣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믿음 성도의 견인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한번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개런티하시고 보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에 그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때에, 아니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무슨 결과가 생기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결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하나됨,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첫 번째 결과를 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들으셨나요? 보존하사, 보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연결될지 우리는 상상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요,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의 믿음을 보호하세요. 저들의 신앙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저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저들의 믿음을 보존하시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가 쉽게 연결시켜서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에는 이게 명확해요. 이게 진정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받는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하나가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통 각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면 나는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축복을 받고 나는 더욱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 교우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My father이 아니라 our father. 이렇게 기도하라. 나를 기념할 때 아버지의 밥상 앞으로 나와라.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밥상 앞으로 밥상에 모든 자녀들이 나오죠. 어떻게 한 명씩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명확해요. 이런 축복과 약속을 주실 때에는 공동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때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주파수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고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받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 같죠? 하나 된다. 우리 현실이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30년, 40년, 50년 하나 되던가?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우리 교육자회에서 하나 안 돼요. 당회에서 하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럼 이상은 여기 있고 현실은 여기 있는 것인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기서 못 이룹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상적인 말씀은 여기 있고 현실적인 말씀은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첫 번째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다른 간구를 하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도 아버지 이름을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 일을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기도를 하시고 계신데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의 결과가 하나 됩니다. 하나 이게 이상적인 건 사실인데 현실을 보고 이것을 접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적일지라도 그쪽을 향해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다니엘, 위대한 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쭉 설명한 후에 결론을 다음과 같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 모두는 이 믿음의 거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영어로 하면 together with us입니다. together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가 아니라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증거는 쭉 갖고 모세는 모세, 다윗은 다윗,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받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거는 이제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엄청난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장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보존하시면 반드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이 하나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보존하심으로, 보존하심 이꼴 하나됨이에요. 그렇죠? 보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 기도하시는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이해를 했다면, 자각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도 이것을 향해 우리가 몸을 던져야 돼요. 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싸우는 것은 딱 믿는 자들은 딱 두 가지 때문에 싸웁니다. 진리 때문에.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 진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사이비 이단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우리를 완전히 마귀의 세사슬에 묶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선 싸워야 되고, 두 번째 순결입니다. 순결. 순결을 위해선 싸워야 되는데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싸울 요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막는 모든 요소는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과 진리의 이슈가 아닌 이상 이 견해 차이, 원칙 차이, 나의 경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하나가 못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쳐버릴 수 있어야 돼. 쳐버릴 수.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면을 놓고 기도하셨다면 이게 아무리 이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이것을 이루기에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 중에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아예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물에 빠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과장 표현을 하신 거죠. 하이퍼볼리죠. 과장 표현을 하신 거는 분명한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면, 얼마나 무너지시면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작은 자가 넘어지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공동체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 같이 하다가 참 이 때때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막 확실치가 않은데 막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고 매도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재직회 때 이걸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거 안 얘기하려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네. 여러분, 또 가슴이 제가 더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지금 이것도 설교하려면 두 번째 설교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세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이거를 깨트리는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주님의 그 가슴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강해를 통해 한 구절 한 구절씩 본다면은, 와, 이게 주님의 첫 번, 나의 대제사장의 첫 번째 기도인데 내가 주님의 다른 것은 우리가 못해 드릴지 뭐 첫 번째 기도만큼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말입니다. 그렇죠? 청개구리도 마지막, 이상한 말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첫 번째 기도인데. 그렇죠? 오케이.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켜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완전하게, 영원하게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결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기쁨을 언급하신다는 건 진짜 이 환경으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기쁨을.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게 됩니다.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기회만 되면 이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환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상황. 환경을 확 뛰어넘은 기쁨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circumstance로 나와 있어요. circumstance. 근데 이 circumstance를 이 라틴 그 어근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라틴어의 두 단어를 가지고 만든 그 언어입니다. 먼저 circum이라는 뜻은 주위를 말합니다. 주위. 나 주위를 돌고 있는 내 주위. circum이죠. 이렇게. 그리고 star에는 서 있다. 이 주위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이 circumstance, 환경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이죠. 자. 근데 주위가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그 검은 구름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이 주위입니다. 한 군데 들어가지 못한 곳이에요. 내 안입니다. 내 안. 내 안에. 주위는 이런 것들로 둘러싸임을 받고 있지만 Who is in you? 누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겁니다. 누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한번 영어 공부도 해봅시다. 같이 시작.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circumstance, 주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들, 주위에. 근데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세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행복은 이 주위 환경이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 근데 기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기쁨은 내 환경이 이렇게 나에게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위가 될지라도 내 안에 계신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13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잡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목이 달아날 것 같습니다. 그치? 그 5장이 아니죠. 그 다음이죠. 그 뒤에 쭉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 이미 이제 죽게 되었고, 야고보가 죽게 됐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도 이제 죽게 되었는데 다음날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천사가 성경을 보면 들어가 그를 흔들어 깨웠다고 합니다. 흔들어서 잡아 깨울 만큼 왜요? 자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죽을지 모르는데 사도 베드로는 코 골고 자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가? 기쁨. 완전함이.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장례식에는 노래가 있죠. 기독교 장례식에 있는 노래는 애도가가 아닙니다. 이건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고 경배이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이러한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나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는 것이니 사는 게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원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죽음이라는 이 먹구름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깊이 느낄 수 있는, 깊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세계 변혁 운동에 그 시작하신 창설자이신 그 루이스 부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그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백혈구 숫자가 보통 사람의 20배가 돼요. 그러면서 이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그 사형 선고를 받는 그때에 몸이 떨렸대요. 몸이 떨렸대. 이제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떨었대요. 이게 두려워서 떤 게 아니라 그 영광 중에 몸이 그냥 떤 겁니다. 아, 이제 그 모멘트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러한 그 죽음의 우며 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영광을 누리며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hrist in you. 네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작사가가 있어요. 작사하신 분. 우리가 진짜 많이 부르는 찬송가 좋아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더 큰 기쁨 없도다. 그렇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아 비로소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가를 지금 우리가 아는 찬송가의 가장 많은 찬송가에 글을 쓰신 분이 Fanny J. Crosby라는 분입니다. 이따 우리가 마지막 찬양도 그분 찬양으로 이제 오늘 예배를 끝마칠 텐데 그분은 6살 때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됩니다. 그리고 96세까지 살았으니 90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어렸을 때 이미 그가 그 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문이 처음 찬송가가 되었는데 그건 우리나라 말로 변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앞을 못 보지만 절대로 내가 이것 때문에 울거나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솟아올라서 그렇게 많은 찬송의 그 곡들을 그가 이제 작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부를 이 찬양의 내용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찬양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비극 중에 9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시켜 주시고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거기에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확실한 결과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나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족하고 내가 넘어졌지만 주님의 견인 굳건히 서서 인내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달려올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자식이 이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기숙사로 이제 군대로 유학을 가는데 지금 내가 우리가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기숙사로 떠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도 그랬죠. 이제 그 유혹 많은 기숙사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있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놔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고 자식들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고 병상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소망. 그 아픔 가운데 내가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그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견인으로
우리를 쉬지 않고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힘에 내가 휩쓸려 주님의 은혜와 힘 가운데 나도 신앙을 잃지 않고 이 어려움과 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이 circumstance 나를 주위에 싸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예수님을 붙잡으며 주님이 주시는 하나됨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모순 덩어리인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구하시며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확실히 붙잡고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견인하시며 소망으로 인내하시오니 우리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전하시면 저들이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속성과 성품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달래. 다 같이 일어나 페니 제이 크라스비 여사의 찬송.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 구세주 예수네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아멘.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큰 기쁨 중 주님 마른 땅을 걸어가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남기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나 일어나 맞이하리 할렐루야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그 구원의 은총 할렐루야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 목자 신랑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오늘도 그 인내하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